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의 핵심 레슨 시간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예. 예. 왜 웃으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에 네. 이프로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가위바위보로 정하다가 요즘엔 예. 금요일이니까 이프로 네가 해라. 아, 고정입니까? 금요일 고정?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요일에 예. 자주 뵙게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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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동병상련이다 이거죠? 금요일 밤 이 좋은 시간에. 사실 이제 뭐 그 좀 이따가 토요일에 뭐 할 건지 안 물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우리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아, 그러니까요. 뭐 정리하고 빨래하고 이런 날이니까요. 예, 조금 하여간 그냥 맞습니다. 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표정 보니까 오늘도 시장 뭐 큰 걱정은 없나 봅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뉴욕에서 9.11 테러에 대해서 지금 추모식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날인데 오늘 장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오늘은 사실 이제 어제 빠지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올라가기 쉽지 않은 날인데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빨간판, 초록판 그 보기 예. 시작해야죠. 예. 한번 보면 어제 그 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점심 먹고 나서 네.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게요. 뭐, 예, 장이 10% 했는데 분명히 예, 일어났던 게 아니고 이제 밥 먹고 났더니 시뻘건 예,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빠졌고요. 예. 그러니까 왜 올라온 폭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조금 심리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예.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이제 표결에서 상원에서 일단 부결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심리가 얼어붙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보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 할 필요가 없는 사실 기술주, 뭐 금융, 에너지 당연한 거고요. 다 빠졌고 중간에 보이는 그 녹색은 아주 일부만 그런 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의 원인은 뭐였어요 어제는? 밤에? 딱히 없는데요. 일단 끝나고 나면 보통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 주식 시황 쓰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실업수당이 네. 예상치를 이상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안 좋아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또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이 표결이 부결되면서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황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나오면서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표결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함께 약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심리적인 네. 부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수급이 좋은 표기가 되면 좋은데 수급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요. 시황 쓰기는 더 어렵겠네요. 수급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한 서너 줄 쓸 수 네,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시황을 10년 썼는데요. 네. 늘 어렵습니다. 그렇겠어요. 일단 고생하는 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 달러의 부양책 예, 52대 47로 부결됐고요. 사실 공화당도 한 명이 반대를 던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일단은 반대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 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까? 일단 네. 좀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차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계적이기보다는 서로 간에 뭐 아웅당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여파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 하나가 네. 없어진다는 정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경제 그 괜찮을까요? 이걸 지급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 될 것 같은데. 예, 큰 문제 되는데 일단은 뭐 행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뭐든 하겠지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노동절 이후에 이전에도 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올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 뭐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하고 있는데 하겠죠. 네. 기대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이 다시 한번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최근에 그렇죠. 예, 좀 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빨갛게 튀어 올라온 게 스페인인데요. 이게 뭐 차트라고 얘기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뚫렸네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스웨덴 말고는
다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정말 만약에 겨울로 가서 다시 한번 무슨 뭐 독감 하고 만약에 연결된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예, 여기는 맞습니다. 그럼 다시 셧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셧다운 문제는 약간의 좀 과거처럼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 예. 지금 뭐 마스크 착용도 하고 조금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일상으로 복귀가 더디기 때문에 경제 여파가 좀 생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이제 나스닥에 대한 평가인데 네. 제가 간단히 한 줄 갖고 오면 나스닥이 3월 24일부터 예, 76.9%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나서 3, 4일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한 10.6% 빠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많이 빠진 건데 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톤이 강했다는 걸 말씀 드려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기회 안 들어오시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요때 빠진 이게 잠깐 쉬어가는 거였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저는 그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인데 이때가 예. 고점이었네였을 네,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정말 가봐야 하는. 예,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이 올인하는 것보다는 예. 다우도 좀 가져가고 S&P 500 정도 가져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4월 이후부터 주식형 ETF 자금이 유입된 건 단 4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빠진다. 이제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요. 네. 그 밑으로 나간 막대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위로 올라온 것은 단 4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죠. ETF 쪽에서는. 주식형 ETF에서. 예, 주식형 ETF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채권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굳이 ETF에서 자금이 나와서 빠진 게 아니고 예. 원래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형 ETF도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새로 투자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기존에 투자하는 분들은 팔고 나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예,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물론 이제 작년에 18%에서 올해 한 8% 올라간 거 맞는데 개인 비중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받아냈을까요? 이거는 이제 언제 나오냐면 분기 끝나고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가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뭘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받아낸 거는 아마 그러면 그 유동성 프로바이더들이 예, 받아냈겠죠? 그럴 수, 예,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여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왜 빠져나왔을까요? 좀 더 주식을 더 많이 사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ETF 운영하는 분들이 일단 주식을 좀 내다 판 건데 네. 그 이유라든지 정확한 수급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데이터 만들어지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데 사실 이제 이걸 내가 니콜라를 이제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힌덴버그에서 나온 거. 근데 이제 힌덴버그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파워셀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이게 그 볼보의 관계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니콜라하고 먼저 제휴를 맺은 회사인데 여기서 밝힌 걸 의하면 지금 니콜라의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가 핫 에어라고 보통 해서요. 허풍이다. 쉽게 말하면 뻥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US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트럭 회사인데 실제 주문을 준 거죠, 여기서. 네. 니콜라에. 네, 니콜라에 주면서 사실은 예약 주문이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손에 있는 현금이 130만 달러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요게 두 가지 다 대목인데 주가가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빠졌지만. 왜냐면 그 살림이 없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니콜라가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이거, 2분기 때 네. 적자가 10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커지고 있고 지금 차가 안 만들어지고 돈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트레버 밀턴이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초기 회사니까. 예,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사실은 공매도를 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에 걱정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 현재 랭킹으로 보게 되면 네. 15위 회사입니다. 보유순. 뭐 어떤 거기죠?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랭킹 보유순이 15위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15개 예, 주식 중에 예, 들어가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제2의 테슬라 꿈꾸시는 분들이 이걸 들어가시는데 예, 예. 적지 않은 수량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실체가 없다고 하면 표현이 좀 모호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룬 것은 없고 그렇죠. 계획표로 이제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는 예, 그렇죠. 기업이었는데 꿈과 희망만 있는 회사였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울룸에다가 독일에 있는 울룸 지역에다가 예. 빨리 만들어서 공장 만들어서 차를 만들겠다 했으니까 2021년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글쎄 이런 부분 갖고 좀 걱정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 별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도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맞아요. 예. 별게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거짓말이라 자체가 이제 물론 그렇죠. 뭐 여기서 부풀렸다, 뭐 네. 뻥이었다, 허풍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 또 이게 오래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에 근거한다 그러면 저는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봤더니 네. 지금 의외로 공매도가 안 늘었어요. 이 니콜라에 대한 네 공매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위 평균 거래량이 2,070만 주인데 예. 숏 레이셔가 지금 0.58이라고 그러면 하루 거래 이 커버할 수 있는 게 1이라고 그러면 0.58이니까 곱하기 2,000만 주 하면 대략 1,000만 주 나오거든요. 네, 네 1,000만 주예요. 네. 그 1,000만 주가 지금 몇 개월 1,000만 주입니다. 네, 더 이상 늘지 않고 보통 이럴 때는 공매도를 먼저 쳐놓고 이런 걸 발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제가 하나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하고 공매도를 같이 보여주는 선이 똑같죠. 네. 똑같은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가 좀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치는 실제 공매도가 늘었거든요. 예예. 근데 이거는 오히려 천만 주에서 800만 주까지 제가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공매도 부분들에 대해서 급증하는 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공매도 미리 쳐놓고 하는 액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하여간 좀 그랬습니다. 분석이 안 되는. 그래서 일단은 네. 니콜라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 뭐 엉터리다, 뭐 허풍이다, 뻥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펠로톤의 실적은 제가 봐도 진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죠. 예, 이런 기업들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5,600만 달러 적자였는데 예. 바로 2분기에 8,9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동안 계속 적자였네요. 적자였습니다. 엄청 적자였고요. 매출이 172%가 증가했으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회사라서 놀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단번에 한 분기만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실제 주당 순익 10센트에서 27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에서 목표 주가를 바로 125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지금 펠로톤의 주가 올라오면서 포드를 제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드가 이제 의문의 일필 당한 상황인데. 예. 아, 포드도 제쳤어요? 네. 그래서 예. 일단 펠로톤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스피닝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25% 가격을 인하하면서 예. 조금 더 매출을 대중화시키는. 예,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월가의 시각이라서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 예상하고 주가도 꽤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서 한 11% 올라가니까요. 예. 아마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은 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잘 안 먹힙니다.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변동성. 아, 예, 그러니까 이런 한다, 것들은 이거죠? 단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예. 기업들. 그러니까 예. 최소한 상위 한 10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무겁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잘 먹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면 투자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도 같이 좀 나오나요? 나오죠. 이미 나왔고요. 제이통과 체스 네. 나왔고 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런 기업들을 대중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펠로톤 같은 기업들은 네. 뭐 저도 뭐 스피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약간의 조금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신 분들이 예. 소액으로 한번 해볼 만한 기업들이지 이걸 갖고 뭐 인생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소비자들의 습관이 바뀌는 거라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더라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답답한 나머지 아유 집에서 뭐 하나 하다가 이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분들은 다 사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진짜 운동 매니아들은 보통 밖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전 아직까지 많다. 물론 못 나가니까 문제지만 예, 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놀라운 실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왔던 리포트의 하나는 또 골드만삭스인데요. 이것도 뭐 계속 좋은 얘기만 해서 오늘 나온 건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네. 전반이 미국만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그 근거로요. 이익의 성장과 빠른 경기 회복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최근 랠리에 대한 단순한 조정이다라는 네. 멘트로 날렸는데 수치를 제시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가라사대 예, 예, 장문의 어떤 글을 보여줬는데 예. 읽으면서 그냥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인데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작정하고 어떤 시장 친화적인 네. 내용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근에 그렇죠. 예, 매일 낸다 내다시피 하고 있고요. 뭔가 좀 미국만 하면 글로벌 내고 또 글로벌 잘 하면 또 이머징 마켓 내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S&P 500 3,600 내년 3,800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것도 또 얘기하면 그렇다 하니까 뭐 그래요. 틀리기도 한다. 자주 틀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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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만 예, 예. 골드만삭스가 틀렸던 기억도 꽤 있고 한번 틀리면 크게 틀리고 네. 항상 결정적일 때 틀리던. 예. 그래서 기억에 자주 틀리는 횟수나 빈도에 비해서 기억에 자주 남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투자 의견이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네.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코엔에서 어도비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 거의 가까운 시장 수익률 상해 의견을 좀 냈습니다. 예. 어도비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UBS가 저는 이게 제 가장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보는데 테슬라에서 160달러에서 325달러까지 두 배 이상 올리는 물론 현재가보다 낮지만 네. 두 배 올렸거든요. 약간씩 그 아이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아이비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려오는 와중 주가는 내려오는 와중에 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낸 건데 시기적으로 별로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 하반 경직성 더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나온 것 같고요. 예, 자세한 예. 내용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네. 또 한 번에 그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중립에서 시장률 상해로 일단 코인이 또 올렸는데요. 도미노 피자가 이번에 팬데믹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배달이 또 터지면서 상당히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가 펠레톤에 대해서 기존에 110달러에서 138달러까지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애쉬라고 해서 그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그 S&P 500에 편입되면서 일단 중립에서 바이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UBS에서 엑스피디아 사실 그렇죠. 여행 관련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에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일단 조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투자 의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깐 기사가 나온 것 좀 읽어드리면 네. 조금 전에 나온 거니까요. 펠로톤은 이제 많이 얘기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라클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7센트 주당 지금 봤는데 네. 무려 93센트가 나오면서 10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오라클이 간만에 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주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웬만하면 진짜 이렇게 못 가는데 오라클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주로 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이는 이제 애완견 소매 업체인데 소매점인데 예. 이것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이거 왜 당연하겠죠. 집에 있다 보니까 애완견이 뭐 눈에 보이고 자꾸 눈에 뭔가 밟고. 부족해 보여 사고해서 네. 이거 실적이 잘 나온 거니까 그냥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요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데이브 앤 버스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이거 예,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그 심볼에 플레이라는 걸 쓰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회사 이름이 다시 한 번만. 데이브 앤 버스터. 데이브 앤 버스터. 예, 근데 예. 이 심볼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심볼에 딱 나와 이 기업의 상징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노는 회사거든요. 네. 밥도 먹고 예. 술도 먹고 당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관람하고 모여서. 뭐 남자 찜질방이에요? 어떻게 하는 회사예요? 복합을 즐기니까 뭐라고 하죠? 그걸 다 한 번에 모이는 거, 한 번에 노는 거,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디프리까지, 그 다음에 같이 스포츠 관람도 하고, 당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걸 다 그 해주는. 네. 사실 이게 정말 핫했거든요. 팬데믹 이전에는 네. 가면 여기 놀다가 다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완전 네, 예. 국가가 완전히 박살났고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코로나 가장 피해주로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그러네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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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찜질방이라고 했으니 참.
그리고 테슬라는 이게 아주 큰 뉴스는 아닌데요. 원래 네. 이제 중국에 아시는 것처럼 모델 3를 수출하고 있는데 기타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전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요즘에 약간 좀 식어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전 같으면 정말 좋아했을 뉴스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관심 없이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크록스가 최근에 혹시 크록스 좋아하세요? 신발이요? 예. 네. 아, 좋아하신다고요? 크록스를요? 저는 한두 개 있어요. 예.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렴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아주 좋아요. 네. 터지고 나서 예. 크록스가 없어 못 팔았거든요. 네. 왜요? 그건 왜요? 왜냐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많이 신잖아요. 의사분들 네, 예. 신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그 룰루레몬 레깅스하고 한 벌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편하니까 이거 신고 예. 나가서 쇼핑도 하고 레깅스하고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네. 네, 계속 이렇게 예. 편하니까 왜냐면 예. 외부에 뭐 재택근무하면서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발을 많이 신으면서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올라온 편이 굉장히 확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크록스가 상당히 좀 호불호 강했던 신발인데 네. 올해 완전히 팬데믹 이후에 강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크록스 안 신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까지 아, 그래요? 일단 예, 보면 이렇게 그 뭐라죠 캠핑카 하는 거 다니잖아요. 근데 캠핑카에 네. 나오면 모든 분들이 다 크록스 신고 나올 정도로 예, 상황화된 신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달라진 문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도미노 피자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기업 실적 아니 기업에 대한 내용까지 봤습니다. 네. 장 시작하기 지금 한 예. 2, 3분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요. 지금 선물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보다는 좀 침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분위기가. 근데 예. 이제 오늘 나왔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오늘은 좀 강보합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강보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흐름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상 이게 3일 정도 많이 빠지면 하루 이틀만에 반등하기 쉽지가 않아요. 미국장은. 네, 그런 연속성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물론 듣는 분들 굉장히 나빠하시겠지만 지금은 빠지고 반등했다가 또 빠졌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은 약간의 기간 조정이니까 약간의 약보와 강보합 정도가 며칠 나온 다음에 한 번에 올라가야지 이게 빠지고 바로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숙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거고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어제 하나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버핏이 아까도 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송이죠. 한국말을 치면. 네. 눈송이를 이번에 투자했는데 이것도 투자한 회사인데 이건 고급 가구점입니다. 회사 이름이? 예. 회사 이름이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이 회사를 고급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예. 이거를 갖고 있는데 어제 실적이 좋아서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하고 나서 걱정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겁내하고. 근데 그게 네. 아니고 이런 큰 기업들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보시면 이게 주가 훅 빠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구 회사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들 큰 회사라면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도 크고 버핏이 투자할 정도 상당히 많이 유명한 회사예요 미국 내에서는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샘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이게 온돌이기 때문에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의자도 앉아야 되고 소파도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가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좋은 가구를 바꾸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없어 못 팔 정도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냥 하루 이틀 주가를 뭐 보시면 빠지면 사 이런 거보다는 제가 처음에 애플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부터 아주 움직임이 강해진다는 것 관점에서 보시면 네. 이런 기업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면 기업이다라고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지금 이제 지수가 들어왔는데 네. 이건 아직까지 어제 지수가 섞여요. 요즘에 야후 파이낸스가 좀 서버가 딸리는지 네, 바로 지수가 안 들어오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네. 접속하고 장부장님께서 야후를 또 추천해 주셨잖아요. 보면 좋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야후 한 0.01% 그 서버를 제가 좀 몰리겠습니다. 네.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 0.5%대 그다음에 다우도 0.4%대 나스닥만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나스닥 쪽으로 조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는 한 4% 정도에 뭐 더 많이 빠질 수 잠깐 뭐 금방 한 7%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워낙 변동성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면 빠진다. 예, 예, 지켜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대해서는 의외로 수량이 많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네. 예, 사실에 가까운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RH도 플러스 상승 중에 있고요. 빅5 종목 전 종목이 올라오는 모습. 다만 이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2%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 부장님이 애완동물처럼 가끔씩 쓰다듬어 주시는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같은 좀 불안불안할 수 있는 날 같이 하니까 든든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래서 같이 본부장님하고 같이 하나 봐요. 저는 사실은 아니 투자는 원래 고독한 거고 뭐 그냥 본인이 책임이지 뭘 그렇게 같이 모여서 투자를 공부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그 같이 투자한다는 게 물론 결정은 자기가 하지만 네. 이런 시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부분들에서 같이 얘기하고 남의 의견 듣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이 같이 할 때 오히려 더 어릴 때 공부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숙제하면 숙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잖아요. 놀죠. 예. 예. 그래서 투자도 그런 건가 싶었더니 투자는 오히려 혼자서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더군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 본부장님 바람대로 오늘은 최소한 강보합선에서 마무리되면 주말 잘 편안하게 보내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